갈비를 먹기엔 너무 이른 점심이 아닌지. 일단 뭐 입성에 돈이 어이구야, 괜한 걱정을 했구만. 너들아 또 손에 쥐고 뜯느라 바쁘다 바빠. 정신부터. 바로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대체 어떤 갈비이기에 개낮부터 두 발로 찾아와 두 손 들게 만드는 건지 확인 들어갑니다. 포천이 진짜 유명하지는 않아요. 아버님,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여기 자주 와요. 거의 우리가 지금 한 40년 단골이지. 40년 단골이요? 30대 반부터 다녔을까? 한 30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여기가 고기가 아주 그냥 육질이 좋아서 늘 찾아옵니다, 그냥. 와. 20년은 기본, 40년 단골까지. 숯불 위에서 남다른 윤기를 뽐내니 과연 호박이 맛집 밤내 가워. 워낙 커서. 아이야! 오! 카리스! 안녕, 저 SBS 생방송.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라 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오늘 촬영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유, 안 되지. 안 돼요? 웃으면서 거절하기? 전국 사람들이 보는데 절대로 맛없는 건 누집도 찍으면 안 돼. 일단 먹어보고 아. 맛있으면 찍고 맛없으면 찍지 마. 먼저 맛을 봐요. 네, 주심당! 시작한 말씀! 주인장 손에 이끌려 작성 완료. 선수 구워주기까지 하니. 와, 오늘 아이고, 제대로 호응하네요. 우리 엄마 PD 오늘 개 탔네. 너무 고생했네. 아니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아이고 그 소리 듣고 반갑네. 왜냐면 열심히 한다고 내 청춘을 다 봐도 되지. 이 소리 들 때가 제일 행복해.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진 갈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합격. 맛은 어때? 합격이야? 어? 합격이구만. 아이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너무 생겼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찍을게요. 이야기만 잘 찍을게요. 알겠어요. 직접 검증까지 마친 오늘의 주인공, 양념 소갈비 등장! 가히 갈비의 성지라 불리는 포천에서 45년간 한결같은 맛으로 식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니 한번 맛보는 순간 그대로 단골 예약이라는데. 오. 양념 갈비인데도 육향이 너무 진하게 느껴지고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기 고기는요 뻑뻑하지도 않고 입에 딱 들어가면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아요. 맞아 맞아 맞아. 입에서 녹아내리는 압도적인 부드러움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지금부터 그 비법 살펴봅시다. 꽤 도톰한데. 냉동고에 들어서니 가득 쌓인 고기. 주인장에겐 노블과 다름없다는데. 고기는 주로 1등급 우유의 명품 고기를 쓰고 있지. 45년 동안 여러 소를 쓰면서 거쳤는데 겨울소가 제일 맛이 부드럽고 잡내도 없고 맛있어.